자, 이 시간에는 레귤러 그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립이라는 거는 스틱을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크게 나눴을 때 매치드 그립이랑 레귤러 그립이 있습니다. 레귤러는 트랜지셔널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매치드 그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친다고 해서 매치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립이죠, 그죠? 그다음에 레귤러라는 거는 왼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레귤러 혹은 트랜지셔널이냐 하면 레귤러랑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드럼을 스틱을 레귤러로 쳤어요. 원래는 이렇게 쳤어요. 왜냐하면 드럼 세트가 있기 전부터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드럼을 메고 쳤기 때문에 메고 치면 각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를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드럼 세트가 없는 상황에서 드러머들이 있는데 드럼 세트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날 드럼 세트를 와서도 이렇게 쳤던 거죠, 그죠? 그래서 레귤러 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귤러 그립에 대해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스틱은 3분의 1의 지점에 잡는다 그랬어요, 그죠? 매치드 그립 같은 경우에 3분의 1 지점을 두고 스틱을 떨어뜨리면 가장 반동이 좋아요, 드럼 스틱은. 3분의 1 지점에 중점을 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레귤러 같은 경우도 왼손을 기준이 중점이 여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3분의 1 지점에 두고 튀겨보면 같은 느낌의 반동이 옵니다. 3분의 1 지점에서 레귤러에서는 중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매치드의 중지 손가락이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그랩에서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손가락 여기에 중간 마디, 여기에 중간 마디에 걸칩니다. 스틱을 중간 마디에. 이게 기본이 돼요. 얘가 받쳐주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매치드에서는 엄지손가락과 이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레귤러에서 엄지손가락, 레귤러에서는 엄지손가락을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싱글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이랑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얘가 매치드에서 엄지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분의 1 지점에 중점을 두고 얘랑 얘랑 세 개로 컨트롤 하죠, 그죠? 엄지손가락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레귤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얼티네이트 스티킹의 싱글스로 기초가 되는 얼티네이트 스티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치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죠, 그죠? 레귤러일 때는 기본을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중점으로, 네 번째 손가락은 두 번째 중간 마디로 오도록.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손목을 일자로 세웁니다. 세우고 들때 수평을 만들어줘요, 손목을. 수평을 만들어서 다시 수평을 만들었다가 다시 수직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펴면서 수평을 만들었다가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수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싱글 스트로크 얼티네이트 스티킹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자세가.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탑, 업, 풀, 다운. 매치드 같은 경우는 탑 스트로크 어떻게 돼요? 손가락으로 쳐요, 그죠? 레귤러에서는 탑 스트로크를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을 중점으로 하는데, 이 손가락만 치게 되면 아무래도 각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탑 스트로크를 할때세 번째 손가락을 활용을 해요. 세 번째 손가락을 약간 걸쳐주면 스틱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을 활용을 하면
기본 탑 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안 하고 손가락을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티네이트 스티킹 개념의 동작이 되는 거예요. 피킹 동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 세 번째 손가락을 쓰면 탑 스트로크. 그 다음에 업 스트로크 할 때는 손가락을 놓고 세 번, 이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손가락 쓰면 안 되겠죠. 들어야 되니까. 손가락을 놓고 얘를 수평으로 만들어줘요. 이 업 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평을 중점으로 풀이랑 다운 있겠죠. 풀은 어떻게 치냐? 손가락을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손목만 돌려서 이게 풀 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다운 스트로크는 잡아주면 되겠죠, 손가락을. 탑. 업. 다음 풀. 다운. 그 다음에 더블 스트로크인데 매치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블 스트로크 할 때 어떻게 돼요? 손목을 돌려주죠, 그죠? 손가락만 하러 가면 싱글, 손목을 돌려주면 더블. 물론 내추럴 할 때는 손목을 돌리는 게 엄지손가락 눌러서 하는 게 더블인데 몰라 할 때는 손목을 돌려줘요. 레귤러 같은 경우에 내추럴일 때는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나머지 손가락을 펴고 엄지 손가락을 눌러줘요. 그러면 두 번 하고 손가락을 잡아주는 거야. 이게 내추럴에서 더블 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내추럴은 엄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양쪽 손 다 매치드든 레귤러든 엄지손가락으로 얘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몰라에서는 손목을 돌려주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손목을 수평에서 수평을 시작해서 치면서 수직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내추럴, 내추럴에서 더블 스트로크. 몰라에서 더블 스트로크. 내추럴. 몰라. 나 스톤킬러 같은 경우에도 손목을 활용해서 하나, 둘, 셋. 팔꿈치를 들면서 매치드 할 때는 팔꿈치를 앞으로 내죠, 그죠? 스톤킬러 할 때 레귤러 할 때는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매치드 할 경우에 몰라 할 경우 아니죠 레귤러 할 경우에
그다음에 더블 스트로크. 그다음에 몰러랑 내추럴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기본 자세가 내추럴은 기본 자세가 약간 수평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탑 스트로크일 경우에 얘를 세워서 하는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추럴은 기본 자세가 이렇게 돼요. 얘를 아예 위로 들어요. 내추럴. 몰라할 경우에는 얘를 세워서 내추럴 몰러. 이게 기본 자세가 되는 거, 얼티네이트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